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이 결정 어쩔 수 없었는지 아니면 네. 해야만 했는지. 네. 뭐 총재가 뭐 부재한 중에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것은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네. 존재한다고 보고요. 판단은 분명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돼서 고점을 찍느냐 안 찍느냐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은데 네. 지금 이렇게 단행을 한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인플레이션하고 친구처럼 지내야 되는 상황이 길어졌다고 지금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요. 이 상황은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될 줄 알았는데 1분기에는 그래도 끝낼 줄 알았는데 이게 2분기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도 조금 뭐 주춤하는 듯한 모습. 그다음에 오늘 굉장히 이제 한국장은 좀 안 좋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첩첩히 쌓이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4% 물가 잡아야 되니까 네. 금리 인상 늦출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바로 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추가 금리 인상도 이제 5년 중에 이제 시사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연말에 2% 정도를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 첫 출연이실 때. 네. 네.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런데 뭐 조금 예, 서로 보는 그게 그쵸? 다르네요. 네, 다른데 네. 저는 이제 미국 현지에서 봤을 때 그 휘발유 값이 떨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네. 굉장히 뭐 급격하게 지금 떨어졌거든요. 네. 사실 미국이요. 이렇게 되면 3월달에 9%대 CPI 증가율 유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 못 미쳤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피크아웃이라 그랬는데 누가 맞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최영호 연구원장님을 응원하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요거는 또 짚고 가야 될 게 그 물가 수준 2%대를 우리가 안정적이다 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많이 오른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네. 걱정할 수준입니까? 지금 뭐 2% 이제 전망을 합니다만 네. 아직도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풀리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공급망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뎌져 있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인플레이션 이렇게 뭐 올라가는데 또 걱정되는 부분 중국이 쫓아와주질 못하네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공급망이 또 깨지는 부분 플러스에서 지금 러시아 사태가 이게 뭐 지금 될 듯 말 듯 하면서요. 지금 러시아는 여러분 러시아 얘기가 나오면 5월 9일을 굉장히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날이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인데 네. 그 전까지 푸틴이 지금 명령을 내려놓은 게 그 전까지 이 전쟁을 해결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도화되는 그런 전쟁의 뉴스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거기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위 말하는 요철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감당하는 자, 저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 했다고 봐요. 네. 그냥 9%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9.7%를 4월 달에 얘기했는데 9.7% 지금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여기에 편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뭐 일단은 조금은 완화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번보다는 인플레이션 정점은 미국이 찍었다라고. 네.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풀어야죠. 그럼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다음 주에 예. 무슨 일이냐면 4월 19일 날 이제 IMF에서 경제 전망이 나오는데 별로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가 사실은 다음 주에 좀 고비를 이루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발등에 떨어진 것부터 챙겨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금리 인상 기조에 가장 지금 걱정되는 쪽이 지난해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나도 한번 부자가 되고자 했던 네. 영끌족 분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 지금 주담대 금리 7%대까지 보고 있단 말이죠. 네. 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7%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2% 가면은 지금 이것이 이제 7% 간다는데 네, 이거는 네. 이 전망은요. 국내 전망이 아니라 미국 전망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지금 미국이 두 번이 올렸더니 주담대가 5%까지 올랐는데 네, 네. 뭐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벗어나는 그런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2% 가면 7% 가는 거는 뭐 지금 보여지고 현재도 지금 많이 할 때는 6%까지 주담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는 부분들인데 그것보다도 사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집값 문제라든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집값은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까?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 떨어지는 문제 당연히 내 자산가치 떨어지는데. 예,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크게 뭐 힘든 사람의 포션이 적어요. 그쵸? 근데 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진짜 금융계까지 이 파장이 가오는데요. 전 세계에 부동산 정책을 분석을 해보면요. 99%가 부동산 가격을 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99%고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뭐 기대가 크고 자산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정책들이 많지 전 세계적으로는 떨어져서 담보 대출에서 담보의 가치가 떨어진 부분을 또 마진콜이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잘 이 뭐 영향력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셔야 네.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렇게 뭐 우리가 0.25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다음 달에도 이제 있잖아요. 네. 다음 달에 올릴 것 어떻게 올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 저한테 물어보시는군요. 아, 그러니까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맞춰서 네. 이제 대답을 해요. 뭐 안 맞출 수도 있는 거, 못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전문가들은 두세 차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뭐 그 대신 그 조건이 있죠. 네. 지금 뭐 이 지금의 물가 급등은 공급난 문제 때문에 생겼던 거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조절론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스케줄을 한번 가상으로 네, 한번 짜보죠. 네.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예, 5월 달에 이제 올리면 1.75가 됩니다. 네. 그럼 6월 달에는 없어요. 금통위가. 그다음에 7월 달에 예, 7월 달에 가면은 7월 14일 날 열리는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 동결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그럼 이제 우리 금리 인상은 항상 미국 쪽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미국이 5월 달에 빅스텝 50BP 올리고 네네. 그다음에 6월 달에 있어요. 6월 달에 또 50BP 오르면 1.5까지 네네. 올라오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은 7월 달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간다 그러면 네네. 25BP 정도. 네네. 그러면 1.75가 맞나요? 네. 그때부터가 사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이렇게 없어지면 네네. 이제 소위 말하는 외국 자본의 유출이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그러면 뭐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8월 달에는 올릴 거란 말이죠. 네. 8월 달에 올리고 9월 달에 그럼 미국 또 올리고 이러면요. 그때부터는 진짜로 우리 정책 여력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놓을 패가 없는 없죠. 거죠. 없죠. 네. 그래서 금리에 관한 지금은 여러분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시더라도 8월, 9월부터는 금리로 인한 증시 시장의 이 변동성 네. 이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경제 성장률을 지금 내려앉고 있으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9월 이후에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이 지금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있냐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상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달러화 자본들이 지금 대거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상반기에 뭐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해놓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그러한 뭐 수급의 문제 등등을 고려했을 때 진짜로 졸면 죽는다. 네. 사고 다발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부동산 얘기 살짝 했지만 우리가 뭐 그런 쪽 전문으로 하는 지금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제 아내가 미국에서 모기지 쪽을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리나라는 안정으로 보잖아요. 네.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수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부동산 정책을 하는 당국의 99%는 네.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면 금융계가 같이 연쇄도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다른 결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하여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13조 이상의 이제 네.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영끌하신 분이나 또 집을 지금 사기해서 대출 받으시면 힘드시겠으나 될 수 있으면 하여튼 고정 환율로 지금은 네. 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변동 환율이 지금 68%예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6.8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68%. 68%가 아까 연동변. BP를 또 퍼센트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대출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출에 네. 변동금리를 갖고 계신 분이 68%. 그렇죠, 거의 70% 정도 퍼센트가.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입니다. 네, 주어가 네. 그거였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금은 더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지금 중시 유동성이 또 은행 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고객 예탁금도 많이 줄어가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 때문에 이게 이런 현상들에 있어서 글쎄요. 뭐 이게 우리 증시에서의 또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금융주만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자 금리 인상하면 금융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자 금리 인상으로 해서 경기가 침체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은행에 뭐를 해야 되냐면 대선 충당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아시겠지만 어저께 JP모건이 1조 달러를 지금 대선 충당금을 하면서 실적이 확 나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밸런스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중요하고요. 자 금리 인상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금리 인상은요, 항상 경기가 좋을 때 쓰는 정책 수단이지 나쁠 때는 못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쁜 거하고 금리 인상하고 어느 게 더 나쁜 거냐를 따졌을 때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뭐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뭐 가계 생활에 나쁜 영향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혼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금리 인상 좋은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꼭 경기가 좋을 때만 쓸 수 있는 거라서 너무 지금 금리 인상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될 수 있으면 빠르게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갈아타실 수 있는 네. 그런 여력을 만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뭐 쭉쭉 듣고 계신 분들이 마지막에 고정금리 갈아타란 말 가장 귀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지금 웃으실 수도 있어요. 왜요? 야, 하려고 하면 벌써 했지. 했다. 네가 얘기 안 해도 내가 다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다 그러시는데 맞아요. 그래요. 계속 이제 변동금리를 네. 지금 갈아타야 되시는 부분들을 네. 최소화하시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좋은 투자의 일종이라고 보여집니다.